지역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 동대문구에는 동대문구의회가 있죠. 구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동대문구의회가 의정활동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대문구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제8대 동대문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개원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김창규 동대문구의회 의장, 구 간부, 구의회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고, 구의원들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의정 방향과 활동에 대한 각오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남길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국민의례, 내빈 소개에 이어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는데, 동대문구의회 개원 당시 모습과 의원 한명한 명의 활동 모습 등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창규 의장의 기념사, 유덕열 구청장의 축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창규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년간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1년간 현장 중심에 찾아가는 의회를 통해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드는 것은 물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동대문구에는 의원 모두는 공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구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구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 더큰 사랑과 신뢰를 얻는 동대문구의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구정을 잘 이끌어 가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단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구의회. 올 하반기에는 한 번의 정례회와 세 번의 임시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제8대 동대문구의회 임기는 2022년 6월까지입니다. CNB 뉴스 강유진입니다.